자, 2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험입니다. carry out, 수행된 실험입니다. 자, 물리학자의, 비즈니스 물리학자에 의해서 수행된 실험입니다. named, 불려지는 물리학자. 슈가타 미트라로 불려지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수행된 실험입니다. 어디냐면, 니아이트. 니아이트는 뉴델리 학교인 니아이트의 슈가타 미트라라 불려지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수행된 실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글, 우리 실험글 얘기했지. 실험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 실험글. 자, 실험글은 제일 문두에 실험 설계. 자, 실험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 실험 과정이 나오고, 실험 과정이 나오고,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실험 결과가 나오겠죠? 자, 실험 결과는 항상, 자, 무엇 때문에, 자, 무엇 때문에, 무언 결과가 나왔다. 자, 실험 결과는 항상 인과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써요. 자, 그래,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실험 그림같구나. 자, 실험 과정이 나와있네. 실험 설계가 나와있고, 자, 그의 팀은 인스톨드 설치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자, 퍼스널 컴퓨터. 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뭐와 함께? 터치패드와, 그리고, 자, 빠른 인터넷 접속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빈민가 근처에서. 빈민가 근처에서. 자, 그들, 그 팀들은, 자, 그 다음에 관찰했습니다. 무엇이 일었는지를. 자, it is not long before. 그렇게 오래지 않아. 자, 이거, 컴퓨터는 discovered,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들에 의해서. 자, 인스타 범버 대신에, 아니라, 뭐가 아니라, 로팅, 그걸 훔치고 약탈하는 대신에, 컴퓨터를 가져간 대신에, 아이들, 잘라봐, 이렇게. 동사 어디 있어? 동사는? 동선 요건에 begin 묶어야겠지? 자, 아이들 대부분 6살에서 12살의 아이들은 자, 그 컴퓨터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안에 아이들은 자,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자, teach 목적어 to 부정사네. teach 목적어 to 부정사. 야랑 병렬이니. 자, 그럼 해볼까? 자, 이틀 안에 아이들은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아이들이 드래그하고 파일을 만들고 폴더를 만들고 다른 과업을 수행하며 심지어 인터넷을 안내하도록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자, 실험 과정. 자, 지금부터 여기는 실험 결과. 어떠한 교실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선생님도 없었지. 없었지만, 3 months, 3개월 후에 아이들은 create more than, 딱 1000개 이상의 파일을 만들었고, played, 병렬이네, 이렇게. 자, 3개월 후에 아이들은 1000개 이상의 폴더를 만들고, 온라인 게임을 하며, 개발했습니다. What is called 소위 뭐라고? 소위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그 이트러시.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라는 거. 자,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자,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자, 실험. 자, 아이들의 타고난 소질.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아이들의 타고난 소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이 글은, 자, 실험 글이라고 했으니까, 실험 설계, 문득, 물리학자의 실험을 했다, 수행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했다, 라는 얘기. 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했어. 패드와 인터넷에 연결된. 그 다음 뭐였어, 이제? 실험 과정. 자, 실험 설계가 아니라, 잘못했네. 실험 과정이 되겠지? 실험 과정.
개인용 컴퓨터 아이들이 개인용 컴퓨터 사용법을 학습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치더라. 이런 내용이었지. 결과. 자, 결과. 자, 아이들의 타고난 컴퓨터라는 능력. 교실도 없고, 테스트도 없고, 심지어 선생님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것을 개발할 수 있었더라. 그래서, 아이들의 타고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아이들의 타고난 소질,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아이들의 타고난 컴퓨터, 타고난 소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마치겠습니다.